오늘 해볼 게임은 산소미포함, 붐찌마랑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게임이라고 하고요. 우주에서 생존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지금 시작할 새 복제체를 고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자분들에 한해서 이름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일꾼님, 노네임님은 광부, 그 다음 분은 라센더님으로, 콜로리는 감자 행성. 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광물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 이렇게 굴착을 하는가 보다. 보니까 타일을 만들 수가 있네. 그러면은 타일을 쭉 깔아보죠. 일단 이렇게 쭉 깔아두면 알아서 짓는 건가 봐요. 좋습니다. 아주 편해요. 근데 약간 이거 보니까 군대 생각난다 진짜. 약간 부대에서 작업할 때가 생각나. 자,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셔야지 퇴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퇴근은 없어. 이 행성이 여러분의 살 집입니다. 열심히 재건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뭐부터 만들어 볼까요? 일단은 작업을 할 때 화장실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께 1인 1디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1인 1 화장실,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파격적인 겁니다. 자, 화장실이 만들어졌고요. 화장실이 있으면은 세면기도 있어야겠죠? 세면기도 만듭시다. 세면기도 한 2개 정도. 아, 지금 배급 상자에서 밥을 꺼내 먹고 있군요. 그러고 보니까 초반에 영양바랑 진창뿌리가 제공이 돼가지고 식량을 생산하기 전까지는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화장실을 진짜 문을 지어가지고 느낌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작업을 시켰는데 지금 취침 시간이에요. 잠은 자고 해야지. 자, 날이 밝았습니다. 일단은 화장실 작업을 완료를 하고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 침대에서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침대에서 재워줄게요. 자, 지금 세면대를 만들었는데 물이 없어. 일단 물을 끌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여기에 물이 있잖아요. 여기를 뚫읍시다. 그리고 그 옆을 파가지고 물을 어떻게든 끌어오죠. 행정반에서 전파합니다. 물 공수 작업, 가용한 인원 전부 행정반으로 집합. 여기 물 펌프가 있네요. 피처 펌프. 아,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건가 봐요. 좋아요, 피처 펌프 완성. 이제 물을 끌어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장실이 정상 가동되고 있어요. 그럼 일단은 화장실이 만들어졌으니까 잘 수 있는 곳도 만들어야겠다, 그쵸? 자, 그러면은 오늘은 침실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1인 1침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완전 생활관 느낌인데 진짜. 아니, 이거 너무 군대가 생각나. 지금 보니까 산소 생성기를 만들지 않았음. 콜로니는 식품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 산소랑 식품 공급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뭐가 부족한지 볼까? 일단은 식량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소부터 공급을 가자. 일단 발전기를 먼저 만들어야겠다, 그쵸? 일단 발전기를 3명이니까 발전기로 3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가 수동 발전기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발전을 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발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럼 어떻게 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일단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네요. 두 개 만들어 볼까요? 지금 동광석이란 게 부족한가 봐요. 여기 동광석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동광석이 있다. 자, 그러면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동광석을 캐도록 하겠고요. 잠깐만요, 이거는 신병이 왔다는 표시인가요? 잠깐만, 벌써 신병이 왔다고? 일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병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송성직님, 좋습니다. 송성직님 받도록 하겠고요. 송성직님, 이 셋 중에서 골라보세요. 스티브, 오케이, 좋습니다. 진짜 군인 느낌 나게 송선진으로 가자. 이병 송선진, 요리를 잘하는군요. 취사병으로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이병 송성진.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전선을 이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테라리아랑 똑같네. 근데 왜 신병 왜 일을 안 하고 있죠? 이런 거 알아서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송성진 이병 뭐하고 있는 거죠? 후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신병이 왔으니까 침대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간이 침대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아 나 트라우마 올 뻔했어. 자, 여러분 기장입니다. 자, 오늘 신병을 위한 침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라센더 선임께서 신병을 위한 간이 침대를 만들어주셨고요. 훌륭합니다. 후임을 아끼는 마음. 자, 지금 수동 발전기를 만들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런닝머신 아닌가요? 와, 잠깐만, 이렇게 돌아간다고? 자, 여러분 체력을 위해서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바람직해. 그러니까 지금 침실 바로 위에 체단실이 있는 거예요. 자다가 운동하고 싶으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운동하고 전력도 생산하고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일단은 전력 생산기로 만들었고 산소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산소 생성기를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걸 한 층을 따로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방마다 넣어줘야 되나? 일단 방에다가 공기청정기 한 개 정도 넣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진짜 작업을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중대장은 감동했다. 중대장은 감동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산소생성기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소확산기. 이것도 전력이 들어가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우리 신병도 아주 적응을 잘한 것 같아요. 이병 송성진. 어, 잠깐만, 산소가 없나봐. 자다가 산소 마시러 가는 건 너무한데. 자, 기사 이제 일합시다. 오늘 산소확산기 이거 작업 마무리해야 돼요. 자, 다들 빨리 일합시다. 산소확산기 빨리 설치를 해야 돼요. 자, 드디어 산소확산기가 만들어졌어요. 아, 이제 이렇게 산소를 만들어주는 건가 봐요. 아주 훌륭해. 자, 그럼 생활관을 이제 문도 만들어 드리도록 할고요. 자, 여기가 1생활관.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중대장은 감동했다. 노련한 작업력으로 중대장을 기쁘게 했습니다. 저희 오늘 식사가 뭡니까? 오늘 식사는 영양바랑 진창뿌리. 아주 고칼로리 영양바랑 아주 건강에 좋은 진창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일단 창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투용 창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창고는 통 크게 창고 방을 하나 만들죠. 재단실 위에 바로 창고를 만들도록 하고요. 와, 이 정도면은 진짜 넉넉하게 쓸 수 있겠다. 여기에다가 필터를 넣어가지고 원하는 걸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하나씩 지정을 하도록 하고요. 와, 여러분 아주 멋진데요. 슬슬 뭔가 느낌이 나는데. 아, 근데 이제 산소까지 해결했고 식품 공급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식량이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빨리 뭔가를 해야겠다. 자, 봅시다. 미생물 걸쭉기란 게 있어요. 보통 재료를 사용하여 품질이 낮은 식품을 생산합니다. 좋아요, 이걸 만들죠. 자, 그러면 요 방에다가는 이제 식당을 만들 겁니다. 일단 미생물 걸쭉기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그럼 미생물 걸쭉기로 만들어 보도록 할고요. 빨리 미생물 걸쭉기가 만들어져야지 식량 공급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신병이 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신병 한 명 더 받도록 할고요. 자, 그러면은 진호진 이병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 진호진. 자, 신병 받아라. 자, 이제 생활관이 꽉 찼어요. 1분대. 자, 기장, 여러분 기장입니다. 자, 빨리 미생물 걸쭉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다들 일을 안 해? 잠깐만요, 우선순위를 높일 수가 있네요. 우선순위를 가장 긴급하게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진호진 이병 솔선수범의 극치를 보여줬어요. 이거는 솔선수범이야. 에이스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요리할 수 있는 걸 보니까 걸쭉바가 있고요, 입방이 있고요, 입방은 끼니가 필요하고요. 재료가 어려워 보이는데? 여러분 걸쭉바 먹어야겠는데요? 아니 근데 재료가 흙이야. 근데 어쩔 수 없네요. 걸쭉바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재료를 구할 때까지. 일단 걸쭉바를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죠. 아, 뭔가 고급 식량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끼니나무 씨가 있어요. 끼니나무는 이상하게 꿈틀대는 나달인 끼니를 맺어서 식품을 위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끼니나무 씨. 이걸로 가는 거야. 잠깐만요, 진호진 이병이 걸쭉바를 조리를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걸쭉바 너무 최악인데? 여러분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돼. 누가 요리를 잘하죠? 이병 송성진 요리를 잘합니다. 조리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연구소를 짓죠 이제. 자, 근데 여기 작업을 왜 아무도 안 오고 있죠? 다들 솔선수범 안 하고 뭐하고 있는 거야? 다들 빨리 와요. 연구소 작업 지금 용사 4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연구 스테이션을 넣어주도록 하죠. 와이어도 연결을 해주고요. 자, 연구 스테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보니까 기본 재배를 연구를 할 수가 있네요. 조류 배양기, 재배 박스, 씨 한 개로 식물 한 개를 재배할 수가 있대요. 이게 필요한 것 같아. 과학의 소질 있는 라센더 일병이 연구를 가도록 하겠고요. 아, 잠깐만요, 모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네. 라센더님께는 고급 연구 모자. 그럼 논에 있는 굴착을 잘하니까 굴착 모자. 그리고 송성진 이병은 그릴. 그리고 일꾼 일병은 개선된 재배 모자. 이병 진호진 개선된 운반 모자. 이제 누가 뭘 잘하는지 알 것 같아. 좋습니다, 이제 연구가 완료가 됐나봐요. 이제 재배 박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재배 박스 잔뜩 가자. 이제 우리 식량은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겁니다. 자, 전인원 투입합니다. 재배 박스 제일 중요해. 자, 뭘 심을 수 있는지 볼까요? 끼니나무. 잠깐만, 씨앗이 많이 있어요. 두 개만 더 만들자 그럼. 아, 잠깐만, 여기 물이 있는데? 이거 물 잘못 들으면은 이렇게 넘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끼니나무 6개만 심읍시다. 좋아요, 끼니나무 대량 생산. 여러분 이 농사가 이제 저의 식량의 판도를 바꿀 겁니다. 자, 다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조류 배양기가 있네요. 조류를 소비하여 산소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 일부를 제거합니다.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와, 근데 끼니나무가
되게 천천히 성장을 하네요. 이래가지고 언제 요리해 먹지? 자, 지금은 걸쭉바를 계속 드셔야 합니다. 아직은 일단 걸쭉바 10개만 더 먹고 그 다음에 넘어가죠. 아직은 걸쭉바 가야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식당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식탁을 하나씩. 자, 그럼 여기에는 조류 배양기도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이 조류를 가지고 이제 산소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자, 오늘 식당은 아직 못 만들었고 다들 자러 간대요. 다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중대장은 흡족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신병 더 왔어? 잠깐만요, 이제 생활관이 없는데? 잠깐만, 생활관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자, 그럼 신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한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 헤카테문. 자, 신병 받아라. 식탁을 6개까지 늘려줘야겠네요. 이제 6명이니까. 와, 이제 슬슬 사람들이 살만한 환경이 돼가고 있다. 자, 생활관은 이제 아래층으로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2생활관도 만들어줘야 돼. 와, 이 작업 진짜 빡세겠다. 자, 이제 식당도 만들어졌고요. 와, 아주 좋아요. 선진병영이야 이건. 와, 근데 여기 동광석 진짜 많다. 여러분, 이제 부대 살림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장은 흡족했다. 와,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뭔가 많이 발전했다 진짜. 그쵸? 자, 그럼 여기도 끼니나무를 심어주죠. 딱 6개 있어. 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농장이야, 농장. 누가 죽어요? 누가? 3명이나 죽었다고요? 잠깐만. 잠깐만, 나는 여기로 보낸 적이 없는데? 일꾼님, 노네님, 헤카테모님. 아니, 나는 여기로 일을 보낸 적이 없어. 어째서 여기에서. 이 중대장이 잘못했다. 자, 다들 묵념합시다. 감자단이 절반이 줄었어요. 저장을 안 했잖아. 저장을 했나요? 저장됐나? 자, 52분 18분 저장인데요. 자, 52분 18초로 돌아갑시다. 자, 이 작업이 문제였어. 이 작업 때문에 지금 산소가 없는 곳에 지금 용사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산소 발생기부터 만들어야겠다. 자, 아래층에도 산소 발생기를 만들어주고요. 자, 간이 침대를 계속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제2생활관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새로운 신병들을 위한 제2생활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헤카테문이 할당을 하도록 할게요. 자, 곧 있으면 이제 끼니가 다 자랍니다. 이제 끼니가 자라면은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만 걸쭉바 먹자.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잠깐만, 왜 잠을 못 자? 아, 이 친구 때문이에요. 빗벌레. 이 친구 잡아야겠는데요. 일단 빗벌레 잡아줍니다. 이 친구 때문에 잠을 못 자. 자, 드디어 끼니나무를 수확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요리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빵을 요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뭘 또 할 수 있을까? 아, 워터쿨러. 복제체 휴식을 위한 모임 장소를 제공합니다. 오, 좋아요. 여기에다 워터쿨러 하나 만들어줄까? 밥 먹으면서 이제 워터쿨러로 휴식. 오, 잠깐만요. 새로운 요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애벌레 아니야? 아, 빵이군요. 약간 크로와상 같은 비주얼입니다. 이빵. 근데 이거 재밌는데? 해보니까 재밌네요. 자, 이제 끼니로 만든 이빵을 먹고 있어요. 이제 걸쭉바는 쳐다보지도 않네 다들. 자, 이제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뎁다 커요. 일단 슈퍼컴퓨터를 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또 신병이 왔습니다. 자, 우리 아르테님이 새로 신병으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신병 받아라. 간이 침대를 아르테님께 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슈퍼컴퓨터가 생겼으니까 저걸로 뭘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슈퍼컴퓨터랑 전선을 연결해 주고요. 자, 일단 슈퍼컴퓨터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걸로 뭘 연구를 할 수가 있지? 일단 농업을 마스터하자. 일단 먹을 게 해결이 돼야 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마사지 테이블을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마사지 테이블 3개. 와, 이런 중대가 없다 진짜. 여러분, 마사지 테이블 들여오도록 하겠습니다. 3개나 들여왔어. 아, 이 손으로 이렇게 또도도도도도 해주는 건가 봐. 자, 여러분, 이제 냉장고도 만듭니다. 냉장고는 컴퓨터실에다 냉장고 넣죠. 이거 하다가 배고프면 먹는 거지. 자, 슈퍼컴퓨터실에 냉장고를 넣었습니다. 이거 맞나? 자, 이 식량 보관소는 해체를 하고요. 와, 아주 좀 그럴듯하게 된 것 같은데? 느낌이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 밤은 다들 취침합니다. 잠깐, 두 명이 안 보이는데? 아, 안 돼!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중간에 끊겼다고요, 어떤 게? 아, 맞다, 이거. 이래서 화장실에 못 갔구나. 아, 제가 깜빡했어요, 이걸. 아,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신병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병 받아라, 김인방님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럼 김인방님은 농업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모자는 농업 모자. 잠깐만요, 지금 너무 덮어두고 사람들을 받았다가 지금 식량량이 온 것 같거든요. 비상식량이 없어요. 와, 지금 산소도 모자란 것 같아. 일단 당분간 신병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류가 없네. 조류를 캐야 될 것 같아요. 조류. 일단 여기에 조류가 많이 있네. 조류를 다 캡시다. 지금 빨리 산소 공급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공기가 탁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끼니는 생산이 계속되고 있고요. 자, 일단 식량난은 해소가 됐어요.
있어요. 일단 이제 천정등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이거를 넣어줍시다. 그러면은 조류배양기가 효율이 좋아진대요. 자, 행정반에서 전파드립니다. 천정등 달 인원 1명 행정반으로. 오, 아르테님 좋아요. 천정등 아주 잘 달아졌어요. 전기가 필요한데 동광석을 좀 캐야겠다. 여기 밑에 동광석이 잔뜩 있네요. 내려가야겠구만. 여기에 동광석 천지입니다. 내려가다 죽이실 거 아니죠 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 일단 동광석을 잔뜩 얻어주고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중대장은 흡족했다. 네, 여기에도 천정등을 달아주도록 할고요. 지금 조류 생산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들 일하러 갑시다. 동광석이랑 조류 잔뜩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누가 안색이 안 좋죠? 잠깐만, 진호진 이병 식중독에 걸렸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 잠깐, 의무대 만들어야 돼. 의무대를 만들어야겠어. 지금 간이 침대 두 개를 들여왔고요. 잠깐만, 의무병이 없잖아. 아, 어떻게 하지? 일단은 화장실에 갔어요. 제발. 시원하게 본 것 같습니다. 진호진 이병 좀 쉬어. 일단 자연 치유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지금은. 아, 조류가 많이 부족하다. 조류 배양기가 조류를 생산해주는 게 아닌가 봐. 조류를 계속 해줘야 되나 봐요. 이게 진짜 자원을 계속 얻어야 되네. 잠깐만, 이 친구들 숨이 막히면 안 되지? 살아서 나와야 돼요. 긴급. 안 돼. 임방님 작업 중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아, 임방님 죄송합니다. 자, 임방님의 유지는 다음 분에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산소 확산기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할고요. 여기 산소가 아예 없네. 와, 이게 점점 신경 쓰게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자원은 계속 유한하고. 와, 그래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일단 성장을 했는데 계속 뭔가 부족해. 사람을 너무 많이 들여서 그런 건가? 자, 그러면은 여기다 조류배양기도 더 설치를 하도록 하죠. 자, 일단 조류배양기를 설치를 해줬는데 김인방님 이거 어떻게 하지? 김인방님 어떻게 하죠? 이거? 자, 기념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르테님께서 지금 기념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인방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슬퍼. 아, 엉엉. 다들 김인방님을 추모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갈까요? 자, 그럼 오늘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김인방님, 묵념